그렇습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건담 HDUC 리바이브 건 캐논 RX77-2번입니다. 자, 건 캐논 리바이브 돼서 예전 구형보다 여러 포징이 되고 약간 좀 동글동글해진, 조금 더 동글동글해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 제가 조립하다가 뭐 잘못해서 여기 이 부분, 총 뒤에 이 부분 잃어버렸어요. 어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리퍼즈라도 날라가 버려가지고. 없어도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, 그냥 안 보입니다. 잘 여기 안 보여서. 그래서 하여튼 사진에 보시듯이 그렇게 뭐 이게 실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딱히 뭐 먹선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고, 눈 부분에 약간 먹선 같은 거랑 뭐 구멍 부분 먹선 뭐 이 정도, 크게 강조할 부분 없습니다. 여기도 가운데 줄 하나 정도 들어가고, 그렇지만 사이사이에 뭔가 조금 먹선이 들어갈 만한 게 좀 있네요. 자, 매뉴얼 보시면 이제 설정이나 이게 포징되어 있는 그림들, 그리고 여러 가지 손, 이제 기본 편손, 쥐는 손, 이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. 포징은 리바이브답게, 포징 아주 자유롭게 이런저런 자세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. 아주 역동적인 그림, 엎드려 쏘는 이 캐논 쏘는 자세. 그리고 데칼이랄게, 데칼이 뭐 데칼은 HG답게 없어요. 없는데 이거 넘버링, 소대 그거 뭐 번호, 네. 번호 있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. 만드는 동안은 뭐 HG치고는 부품수가 좀 되는 편이라 만드는 데는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야 되나? 쉽지는 않았는데, 이런 거 보면 주름 같은 게 많아가지고 먹선 넣을 때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먹선을 꼼꼼히 넣는 저로서는 조금 고생스러웠다,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옆면 보면 아주 현란하게 여러 자세를 취할 수 있고, 리바이버답게 관절도 좋고 크기도 좋고, 실제로도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. 자, 완성하면 어떻게 되냐면, 이게 주먹손이 없구나. 예. 아, 여기 있구나. 놀래라. 자, 주먹손 두 가지 예, 여기 있고, 그 뒷부분에 이게 뭐 없어졌어요. 하여튼 이렇게 좀 있는데, 자, 이 손, 편손 하나, 주먹손 하나, 그리고 남는 부품은 이 건담 모가지 같은 거, 요거. 이게 폴리 부품 중에 건담 모가지 같은 게 하나 남습니다. 그래서, 그리고 스티커는 이거, 기체 번호 하나, 둘, 셋. 어깨 붙이는 거 하나, 다리에 붙이는 거 하나,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소대 번호 같은 거 붙여주라고 있고, 이렇게 기체가 나옵니다. 자, 본체를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이거 머리를 끼고 있네. 자, 좀 얼굴이 좀 귀엽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? 네. 그리고 자세나 포징은 매우 좀, 관절 같은 것도 움직이는 거 보면 대단하죠. 거의 뭐 무릎 꿇고, 이게 앞스커트가 이제 따로 좀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. 그래도 앞스커트가 높이 올라가니까 자세는 막 편안하게,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자세든지 편안하게 포징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멋지게 이러고, 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,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건캐논스러운 그런 모습이랄까. 그리고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, 퍼스트 건담보다는 약간 좀 두껍긴 해도 좀 귀여운 느낌이 있다 그래야 되나? 약간 색깔을 봐도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?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 예쁘게, 예, 자세도 마음대로 잡을 수 있고, 먹선 넣을 때 이런 줄 같은 것도 조금 넣고, 발바닥 좀 넣고, 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그렇고, 좀 손이 좀 가더라고요. 먹선 넣을 때가 좀 보입니다. 특히 얼굴 쪽에 약간 야옹이 같죠? 고양이 털 같이 좌우로 이렇게 돼 있고, 코도 예쁘게 돼 있고, 뭐 여기저기 먹선 넣을 때도 좀 재미있는 곳이 좀 있긴 있었는데, 색깔이 붉은 느낌이 매우 강해서 좀 강렬하다 그랬다. 지금 약간 좀 어둡죠, 색깔이 지금은. 이 카메라랑 불 때문에 그런 건데, 불을 좀 세게 해볼까요? 안 올라간다. 약간 빛을 좀, 붉은 빛을 좀 낮췄는데, 색깔은 약간 좀, 약간, 오렌지 빛이 살짝 도는 빨간색이라 그래야 되나? 약간 노란, 오렌지 빛이 살짝 있는 빨간색입니다. 새빨간색은 아닌데, 약간 누름기가 좀 있는 빨간색이죠. 보면 뭐 되게 예쁩니다. 네, 저거 생긴 게 통통하니. 그리고 움직여주는 것도, 어깨도, 네, 내부 캡도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움직여주면 앞쪽에. 그래서 자세나 이런 거는 뭐 모자람이 없습니다.
그리고 캐논. 캐논도 높이. 아, 지구를 올릴 수도 있구나. 네. 아니, 리바이브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진짜 아주 자유롭더라고요. 그리고 편선. 편선은 매우 리얼합니다. 이 바닥에 이렇게 손 딱 딛고 이렇게 막 뭔가를 하는 그런 것도 잘 잡을 수 있고, 허리도 일단은 자유롭지는 않네요. 그렇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뭐 할 수 있는. 야, 다리. 야, 왜 이래? 빠졌네. 아무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건 캐논입니다. 리바이브는 역시 괜찮네요. HG가 좀 손을 많이, 여기는 뭐 손댓기 그렇게 많진 않지만 커스텀적으로 눈 부분 약간 색칠 한번 조금 더 해주고 싶고, 그 외에 뭐 손대고 싶은 부분은 없을 정도로 매우 잘 나왔어요. 부분 부분 은색으로 뭐 디테일업 해주실 분 뭐 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마커 같은 건 뭐 조금 이렇게 한두 군데 더 칠해주면 더 예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. 질감, 색상 모두 만족스럽고, 얼굴도 특히나 이 야옹이 얼굴, 그리고 특히나 야구모자 쓴 것 같은 이 느낌, 예, 헬멧 같은 느낌도 잘 살아있고 좋습니다. 비율도 좀 요즘 스타일 맞게 좀 위로 올라갈수록 호리호리해지면서 약간 예리한 듯 하지만 이 특유의 좀 곡선 등등 얼굴도 둥글고 이런 게 좀 살아있죠. 안테나 등등. 이 에이 리바이브지만은 이게 가격이, 얘도 한 15,000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. 가격이 적혀 있진 않네. 아무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싸진 않지만 뭐 제 값은 합니다. 확실히 특히나 빨간색의 이런 모기 수치는 색깔이 특히나 건담 옆에 왔을 때는 좀 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. 모기 수치 색깔로는 건담은 솔직히 프로토타입이라 색깔이 너무 화려하게, 솔직히 빨간색도 전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V작전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광문이었습니다.